엄마 책 읽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일,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 아이만 유난스러운 건지,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엄마들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힘을 한번 빼보자고요. 쓸데없는 걱정은 접어두고요. 쉽고 즐겁게 믿음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가수 이적의 엄마이자 여성학자인 박혜란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엄마가 쉽게 키우면 쉽게 자라고 어렵게 키우면 어렵게 자란다고요.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자라는 신비한 존재. 오늘의 책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시작할게요. 여성학자 박혜란, 가수 이적 씨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를 서울대에 보낸 엄마로 유명하죠.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을 하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10년간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뒤늦게 39살의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여성학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3 아들을 두고 1년씩이나 중국 초빙교수로 떠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마 맞냐는 핀잔도 들었지만 세 아들 모두가 서울대에 들어가면서 엉터리 엄마에서 자식 농사 잘한 성공한 엄마로 하루아침에 시선의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려고 애쓰지 말고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을 그저 믿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는 박혜란 작가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엄마 믿어주세요. 이제 아빠 믿어봐. 네, 오늘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이 책을 함께 나눌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연합뉴스TV의 황정현 기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TV 황정현 기자입니다. 네, 너무 딱딱하게 본인 소개하셨는데 좀 소프트하게 해주세요. 네. 긴장이 되어가지고요. 네, 일단 저는 뭐 2010년도에 연합뉴스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8년차 기자가 됐고요. 네. 작년 1월에 우리 예쁜 아들을 낳아서 지금 육아 휴직 중이고 이제 다음 주에요. 네.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어요. 복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가 몇 개월이죠? 지금 14개월 됐습니다. 14개월. 네. 자, 워킹맘을 앞두고 있는 네. 정현 기자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정현 씨는 제 MBC 충북 동기 기자인 이호진. 그 잘생기셨다는 분이요?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호진 기자라고 이제 JTBC에서 지금 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결혼을 해서 멋진 기자 부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JTBC에서 또 이호진 기자 나오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얼굴은 보지 마세요. 제 눈에 잘생긴 거지. 실망하시네요. 쉬어! 하지 마!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네, 진짜 복직을 앞두고 나서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심란하고 뭐랄까요, 진짜 복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제 마음을 너무너무 편하게 해줬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아기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조금 그런 강박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네.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네, 읽어줄게요. 솔직히 나는 가끔 내가 이 시대의 평균적인 엄마 노릇에 너무 못 미치는 게 아닐까 하고 캥기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이라는 격려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동안 내게 돌아온 건 격려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다가는 아이들을 망칠 거라는 위협성 걱정뿐이었다. 그러던 내가 이제 와서야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다니.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우선은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에만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업적주의에 신물이 났다. 서울대가 뭐기에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외형적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쉽게 육아에 성공한 엄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아이들의 인간성에 관심을 갖는 엄마는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었다. 최근 여러 종류의 학부모 모임에 불려다닌 경험도 내가 책을 쓰기로 결심하는 데 큰 몫을 했다. 대부분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이 아주 열렬하게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보기엔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웬만한 일은 다 뜻대로 됐는데 아이 키우기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의 고민과 경험담을 들으면서 엉뚱하게도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엄마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저 혼자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는데, 다시 말해 엄마로서 근무태만의 죄를 범했다는데 일종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육아에 너무 열심인 엄마들은 어쩌면 아이가 저절로 크게 놔둘 만큼 참을성이 없는 엄마들인지도 모르겠다. 아마추어 엄마 노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잔뜩 풀죽어 있다가 갑자기 프로 엄마라도 된 양 우쭐대는 내가 이 책에서 줄곧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다.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게 되더라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육아처럼 즐거운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네, 저는 파락군이라고 하죠. 교육열 엄청 뜨거운 곳에서 초중고등학교 이제 학창시절을 다 보냈는데 있어 보이세요. 근데 치맛바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마들의 사교육 열풍. 네,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죠. 눈으로 보고 옆에서 느끼고 좀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개입을 해서 엄마들이 잘된 친구들도 있었고요. 물론 좀 부작용이 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제 주변에는 솔직히 말하면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되게 다들 잘 된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갖고 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정현 씨는 어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정말 저는 공부가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 네,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대박이다. 그때 제가 일기장을 이거 한다고 살짝 봤어요. 네.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지금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뭐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 기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끊어질까 봐 너무 걱정된다. 우와. 공부의 재미, 흥미를 잃을까 봐 너무 걱정된다. 아, 이런 글귀가 써있더라고요. 일기장에? 이게 내 건가? 이러면서 다시 들춰보긴 했는데. 왜 좋았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방임주의셨어요. 너의 선택은 너가 하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후회도 너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엄마 제발 나 좀 가둬놓고 감시 좀 하고 공부 좀 하라고 부추기고 좀 그래주면 안 돼? 나 이제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점이 있었죠. 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뭐 아, 제가 기자인데요. 잠시만요. 포인트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육아휴직 중이라서 그래요.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복직하면은 바로 또 적응을 하니까 제가 네 그렇지 않은데요. 살짝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믿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죠? 아, 제 학창 시절 얘기를 하려고 하셨죠. 학창 시절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방임주의라고 하셨는데 네, 방임주의시고. 어머니가 교육학을 또 전공을 하셨는데 그때 배우실 때 위험한 일에만 개입해야 된다는 그 루소의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계셨대요. 아이가 위험한 일에만 부모가 개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도 다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지금 10년 넘게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의무교육이. 네. 근데 공부를 못하면 수업이 재미가 없고 그치. 또 그러다 보면은 성취감도 떨어지고 그럼 애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뭐 이런 학원에 가면은 영어는 잘 가르친다더라. 이러면 거기를 알아서 이제 좀 보내주시고. 근데 그 속에서 하는 건 너의 몫이다. 그거에 대한 책임 또 너의 책임이다. 뭐 이런 교육관이셨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요. 아니 정연 씨 친오빠도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네. 서울대 가셨다고. 전 좀 궁금했어요. 엄마! 네?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자,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분이 또 육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스킨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아이들과 이렇게 스킨십 하면서 노는 기간이 끝난대요. 어? 그런데요. 되게 짧죠? 너무 짧은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서로 뒹굴고 악쓰고 논 경험들이 관계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뭔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그 생각나요? 쇼파에서 같이 그쵸 포개져서 엉켜가지고 텔레비전 봤다고 이런 거. 정현 씨는 좀 어떻게 스킨십 많이 하시나요? 전 그거가 기억나는 이유가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아 진짜? 네. 네. 어떻게? 그냥 뭐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희 뭐 그렇게 소파에서 뒹굴고 놀고 제가 아버님 환갑 때 편지를 썼던 부분 중에서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아빠는 정말 저희에게 개그맨이셨다. 와. 저희들 눈높이에서 저희랑 같이 이제 놀아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거를 지금 알겠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아빠가 떼밀어 주셨던 것도 기억나요. 뭐라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쵸, 그쵸. 때도 밀어주고 등목도 해주고 해주시고 저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아빠가 그러네. 힘이 좋으시니까 막 이렇게 때도 밀어주셨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뭐 대화를 하거나 부모님이랑 그런 거를 좀 이끌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지금 드네요. 스킨십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네, 읽어줄게요. 아이들의 문제는 대개 정서적 불안정에 관련된 것인데 이는 모든 맞벌이 엄마들이 안고 있는 불안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가 첫 아이를 낳았던 그때에도 몇 안 되는 여성 잡지의 단골 육아 기사는 거의 예외 없이 엄마가 키우지 않는 아이들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다룬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각된 내용은 정서 불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벌써 엄마가 24시간 꼬박 옆에 붙어있는 것보단 하루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와 질적으로 밀도 있는 교감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지침이 나오기 시작해서 맞벌이 엄마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달래주기도 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받아들여지는 요즘에도 젊은 엄마들은 육아 때문에 아까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빈번하다. 한창 일이 물에 오르시기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는 후배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후배들이 상담을 요청해오면 아주 특수한 몇몇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퇴직을 말리는 편이다. 특수한 경우란 아이가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아이가 심한 자폐증을 앓는 경우 등 아이가 아픈 상황을 말한다. 문제는 엄마의 자책감을 부추기는 주위 환경과 육아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아이에게 약간의 문제점만 느껴져도 무조건 엄마가 안 키웠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마가 하루 종일 붙어서 아이를 키운다고 아이들이 모두 문제없이 크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요즘같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권하는 분위기에서는 전업주부들이 훨씬 더 정서적 불안감에 시달리기 쉽고 따라서 아이들에게도 그 여파가 더 크게 닥칠 수도 있다. 황정 기자도 이제 곧 있으면 복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떡하죠? 가야겠죠? 본인 선택인데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네요.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실 지금 부모님께 맡길 형편이 좀 안 돼가지고 시터 이모님을 시터 이모님을 구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거의 한 1월 달부터 구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구하고 있네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돼서 벌써 한 7분이나 가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같이 살려다 보니까. 근데 네. 제가 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강박? 시터 이모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다고 해야 되나? 애한테 지금 너무 입으로만 놀아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제 방식을 너무 안 따라주시는데 뭐 이러고 기준만큼 뭐 이제 깨끗하지 못한다거나 뭐 진짜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한 3살 때까지는 보육 딱 그렇게 애기 안 다치게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말이 너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정서적으로만 안정감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돌봐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특히 그 왜 조혜선 아나운서님 보면 네. 퇴근 후에 아이랑 정말 다채로운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힘들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되게 힘들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그 과정이 즐겁고 되게 좋아요. 갈 때도 너무 행복하고 오늘은 애기랑 뭐하고 놀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설레면서 가고 근데 그게 사실 24시간 아이랑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져 있고 매일매일 함께하지 못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아이랑 놀아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질적으로 맞아요. 더 교감을 에이. 깊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례가 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우울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위안을 해주시면서 나머지 시간에 엄마가 원하는 육아 해줘도 충분하다. 정말 저는 딱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갑자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때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우리 수연이한테 내가 막 해주고 싶었던 육아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하는데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아 진짜?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회사를 나갔다 와도 우리 수연이한테 이 나머지 시간에 해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거. 뭐를 내가 어렵게 생각했을까. 굳이 시터 이모님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서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구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진짜로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나머지 시간에 제가 아이랑 하고 싶은 거 하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일하는 엄마여서 미안한 적 없냐고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죄책감 같은 거 없냐고.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거의 없어요. 지치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일 끝나면은 아무래도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드실 것 그날은 안 힘들고 그 다음날 출근할 때 새벽에 힘들죠. 눈 뜰 때 고통이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너무 힘든데 일단 빨리 출근해서 뉴스하고 방송하고 애기 보러 가야지라는 생각에 사실 오늘은 힘드니까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은 아팠을 때 뭐 그럴 때 빼고는 때. 아팠을 때 쉬어야죠. 여러분 출산 후 이런 육아를 예상하셨나요? 어머어머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이처럼 육아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엄마들을 위해 딱 맞는 팟캐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폰만 꽂으면 여러분의 육아가 행복해질 거예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읽기. 여러분 엄마의 책읽기 팟캐스트 듣고 항상 행복하소서. 네, 그리고 서울대에 보낸 뭐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살짝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정현 씨랑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을 읽고 엄마가 너무 지혜롭다. 네, 맞습니다. 엄마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생활 방식이라든지 언어를 모두 흡수한 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보니까 그 전업주부 10년 차 때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이제 수학 문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엄마가 모른다고 했더니 아니, 엄마는 대학 나왔다면서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아이가 말을 했대요. 흔한 역까지는 그쵸? 흔한 대화예요. 흔한 대화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대답을 한 게 대학 나왔다고 해서 뭐든지 알 수 없다. 전에 배운 걸 다 머릿속에 넣어둘 수도 없고 그쵸. 그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아들이 대화가, 그럼 뭐하러 대학 갔냐. 다 잊어버릴 거.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나오는 거 있죠. 난 그럼 대학 안 가. 이렇게 그렇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하죠. 다 잊어버릴 거 뭐하러 대학 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저는 화를 냈을 텐데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이 배운다는 건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거야. 정말 지혜로운 대답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슨 지혜인데 물어봤더니 답은 몰라도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안다는 뜻이지. 대박이지.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와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나 어떻게 변해야 되지? 너무나 멋지고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례가 하나지만 거의 매 순간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흡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자라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또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에 있어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또 유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 모르는 문제니까 네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가 또 자기보다 이제 훨씬 유식한 줄 알았던 엄마가 자기가 아는 것도 모르는구나 싶어서 또 신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야말로 지적인 자극을 되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순간순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이 평가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비교적 공부를 주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집안 곳곳에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각종 책들이 널려 있다는 점이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단 한 시간도 집중적으로 책을 읽을 잠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 부부는 끊임없이 새로 나온 책을 사들였다. 신문의 신간 안내란에서 괜찮다 싶은 책은 스크랩을 해뒀다가 틈날 때마다 한 권씩 샀다. 워낙 두 사람 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 탓에 사들이는 책의 종류는 한마디로 잡스러웠다.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여기에다 온갖 종류의 사회과학 책들이 덧붙여졌다. 나이 들어 살림하며 공부하려니까 워낙에 알량했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나마 옅어질 수밖에.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코가 석자였으니까. 그런데 내가 겨우 틈을 내어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집에서 밥만 하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책과 씨름하면서 밤늦게 앉아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무척이나 신기하게 느껴졌나 보다. 내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책상에 앉으면 텔레비전에 넋을 빼던 녀석들이 하나 둘 의자를 가지고 옆으로 온다.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말,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말인 공부해라가 우리 집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 밤늦게 귀가하던 남편은 엄마와 아이들이 커다란 책상에 둘러앉아 공부하던 그 장면이 항상 감동적으로 보였다나. 네, 엄마가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함께 책을 읽었다는 너무나도 훈훈하고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이거 보면서 저도 사실 막 괜히 오버해서 아기 앞에서 엄마 책 읽어야지, 윤조도 책 읽을래?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눈에 너무 보여요. 우리 아기는 너무 아기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거 블로그에 그 포스팅을 한번 했었는데 댓글로 되게 좋은 글이 하나 왔었어요. 익명으로 좀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확실히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어렴풋이 깨닫는 게 있대요. 그게 부모와의 유대가 워낙에 끈끈하다는 거. 이 유대감은 후회한 데 소용이 없고 다시 시작한 데 갑자기 생기거나 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가 책을 읽고 공부한들 엄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지 않고서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와, 이거. 와, 진짜 네, 와닿네요.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뢰감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애를 써야 맞아요. 기본이 돼야 이제 엄마가 뭘 하든 그걸 따라하게 되고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듣게 되고 요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냥 일화로만 나왔어요. 일화로만 나왔었나요? 이렇게 하니까 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윤조 엄마 엄마 책 읽을 거니까 유대감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짜로 이걸 따라하기 직전에 유대감과 신뢰를 쌓는 거에 되게 노력을 해야겠구나. 선행 노력이 좀 필요하겠구나. 자, 그러면 믿는 만큼 바라봐주고 또 이해해주는 엄마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늘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웬일인지 상당히 생각이 깊은 것 같은 어른들도 부지불식간에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 너를 위해서야 이 말 뒤에 소유욕과 명예욕이 숨어있진 않은가. 무엇보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느끼게 하진 않았을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왔다.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자신도 키워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을 철저하게 소진시켜야만 아이가 큰다고 믿어왔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여성은 이기적인 엄마라고, 모성이 결여된 엄마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어쩌면 어머니 세대의 자녀관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답습했는지도 모르겠다. 달라진 점은 단지 외부적 환경이었을 뿐.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량 공세를 퍼부었는데 그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산다는 게 참 수월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힘이 빠질 때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힘이 바짝 난다. 별로 공도 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큰 아이들을 옆에 두고도 다른 욕심을 부린다면 벌을 받아도 싸지. 이런 자성의 마음이
자칫 좌절에 빠지려는 나를 추스르게 만든다. 남편도 역시 비슷한 심정이라고 했다.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봐도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타날 때, 그래서 모든 것에 부정적인 심정이 들 때,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 생각을 하면 그래도 살맛이 난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운 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엄마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거의 뭐 결론에 다다랐어요. 이 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읽고 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전곡을 찌르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흔히들 좀 이제 엄마 입장에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 다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다 뭐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 너 나중에 커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엄마가 이러는 거야. 라는 게 혹시 오류에 빠진 멘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야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은 그게 나를 위한 거죠. 그죠. 제가 그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게 있는데. 네. 오, 메모를 엄청 길게 했어. 아우, 예. 아, 저 공부 좀 했어요. 와, 탈구! 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아, 다른 효도는 필요 없다. 그저 공부 잘하는 게 효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대학에 딱 들어가면 그것으로 효도는 완벽하게 완성된 거다. 자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그러네요. 가능한 말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자라온 애들이 어떻게 엄마를 한 인간으로서 배려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맞네요. 않나요? 많이 와닿아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이 책을 뭐 이제 서울대를 보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열어보긴 했는데 비결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느낀 거는 이제 엄마의 지혜가 언제 어디서든 빛이 나야 되는 거죠. 나야 된다는 네. 거.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정말 이분 삶 자체가 맞아요. 되게 고스란히 녹아든 거잖아요. 네.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반성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좀 변하셨나요? 그게 중요한데 알고만 있는 거랑은 하는 것과는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자, 정현 씨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사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길게 하면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참 공부가 많이 됐어요. 제 스스로도. 네. 책을 읽기 전에는 알고는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나 쿨하게 키울 건데 막연하게. 나 쿨한 사람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는 네. 아, 내가 일단 알맹이를 채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로만 내가 했던 거는 일종의 방치가 아니었을까. 방치하려고 했던 의도가 그냥 편하게 그렇게 내가 이제 포장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고 나서는 내가 먼저 좀 솔선수범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 스스로 좀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엄마가 되자. 그러잖아요. 자, 오늘 연합뉴스 황정현 기자와 함께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책과 관련된 이야기 또 소소한 저희들의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현 기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또 뭐 여쭤볼까 봐. 이대로 보내긴 아쉽기 때문에 다음 회에 네. 한 번 더 초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